네, 안녕하세요. 지미림입니다. 자, 오늘은 넓은 대자연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 또 와 있습니다. 휴가차 왔는데 자동차 리뷰도, 그러니까 자동차 시승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제주도에서 제가 평소에 타고 싶었던 구매 리스트에 올려놨던 차량을 시승을 해보기 위해서 왔어요. 차량을 먼저 소개시켜드려야겠네요. 차량이 현대차에서 나온, 뒤에 보이시죠? 팰리세이드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자동차 시승기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제가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어떤 게 고민스럽고 어떤 차량과 비교를 하고 있고 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팰리세이드를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패밀리카로 써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팰리세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비교하면서 보는 차량들이 한정적입니다. 뭐 산타페 7인승이나 기아에서 나온 카니발, 뭐 이런 종류의 차들과 많이 비교를 하시죠. 팰리세이드와 카니발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고급진 승차감도 있고 예쁜 디자인도 있고, 물론 개인적 취향에 따라 갈라지겠지만요.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는 그래서 9인승이라는 큰 공간, 그리고 버스 전용 도로를 탈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게 된다면 카니발 같은 경우는 내년 7월에 풀체인지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같은 경우는 그 차를 보고 사게 될 것 같고, 만약에 팰리세이드로 최종 결정을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년에 인스퍼레이션 모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보고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 제가 와갖고 차량 시승을 하는데 팰리세이드를 한 5일간 타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만족스럽고 카니발보다는 팰리세이드를 사야겠다는 마음이 좀 더 기운 건 사실이에요. 이번 시승을 통해서 일단 외부 디자인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팰리세이드의 전체적인 외관의 모습은 물론 디자인이라는 게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디자인은, 이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던 디자인이죠. 이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이 디자인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한지 좀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 팰리세이드를 처음 딱 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느낌은 크다예요. 크다. 굉장히 큽니다. 또 딱 서보면 거의 카니발과 비슷한 수준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으면 굉장히 압도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크다는 거 외에도 조목조목 디자인적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에서 좀 밀고 있는 분리형 헤드램프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네, 이쪽이 헤드램프예요. 이쪽이 이제 LED로 되어 있는 헤드램프고, 여기가 이렇게 데일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데일라이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죠. 여기는 사실 법적 규제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데일라이트는 이쪽에 나오고 턴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쪽에 다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데일라이트와 헤드램프가 이제 이 범퍼의 약간 중간쯤에 와 있는 형태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인 부분이 가운데 그릴이죠. 큼지막하게 프론트 그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안쪽에는 라디에이터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냉각을 위해서 다 당연히 여기 이쪽 같은 경우는 다 뚫려 있고 안쪽에도 다 뚫려 있어요. 이 모델은 디젤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가솔린에 조금 더 끌리긴 합니다. 디젤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소음이 점점 커질 거라는 예상 때문에 저는 그렇게 디젤을 선호하지는 않아서 아마 저는 구매를 하게 되면 가솔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팰리세이드에서 가장 특징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면 제 데이라이트죠. 이렇게 일자로 이어진 아래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어진 데이라이트고 거기에 헤드램프가 하단에 붙어있다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 본넷에서는 역시 그러니까 볼륨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라인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드로 좀 이렇게 돌아와 보면 휠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휠은 스펙이 245, 60, 18인치입니다. 18인치 휠인데 요 정도 크기면 사실 19인치나 20인치, 21인치까지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워낙 차체가 크기 때문에 21인치까지 휠을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팰리세이드를 구매할 때 옵션표에 보시면 노블레스, 그러니까 가장 상위 등급의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시게 되면 트윅스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트윅스가 이제 브레이크도 튜닝할 수 있고 휠도 바꿀 수 있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상위 옵션을 선택해야만 고를 수 있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는 있지만 저는 사게 된다면 그 트윅스 옵션 때문에 가장 상위 모델을 가게 될 것 같아요. 휠이 굉장히 예쁜 게 있거든요. 검은색인데 팰리세이드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휠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팰리세이드가 이렇게 뒤로 C필러 라인이 꺾이지 않았어요. 뒤로 이렇게 일자로 이어서 쭉 뻗어나가죠. 그래서 실제로 3열에 타도 헤드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진짜 넓은 거예요. 휠 베이스도 굉장히 넓지만 여기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이유가 이 C필러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뒤로 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헤드룸 공간에 손해가 전혀 없는 거죠. SUV에서 쿠페형 C필러 라인을 구사하기 위해서 뒤에를 이렇게 깎아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경우 디자인은 조금 날렵해 보이고 이쁠 수는 있지만 실제로 2열이나 3열을 타보면 헤드룸 공간이 모자라거든요. 요거는 디자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뒤로 돌아가 보면 뒤는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리어 램프가 분리형은 아니에요. 보통 리어 램프는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리어 램프는 분리형은 아니나 보통 프론트가 분리형이면 리어도 분리형인데 요거는 리어는 분리형은 아니나 이런 식으로 세로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듀얼 배기. 듀얼 배기가 사실 양쪽에 배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만 배기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사실 디자인적으로 흠이에요. 제가 물론 이런 디자인을 크게 뭐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신경 되게 많이 씁니다. 저 양쪽으로 좀 듀얼로 빼줬으면 진짜 이뻤을 텐데 이렇게 양쪽으로요. 아마 제 예상컨대 내년에 나올 팰리세이드 인스퍼레이션 버전에는 이게 배기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레터링이 이렇게 팰리세이드 레터링이 보이는데 자간이 좀 넓죠. 전 이거를 조금 줄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물론 모았는데 별로일 수도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하이루프를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저까지 나가는 라인이 상당히 이쁘죠. 저는 이 라인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 라인도 그렇고 하단에 이렇게 볼록한 여기 보시면 볼록하게 좀 되어 있고 제일 하단 쪽에 라인을 하나 더 잡아놨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쁘고 이게 연결성이 좀 있는 게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휠하우스에 이렇게 한번 돌고 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가고 휠하우스로 한 번 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넓은데 이거는 실내 리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마음에는 들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프론트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리어는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체적인 제 의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민님입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계속 시승을 하고 있어요. 한 지금 5일째 팰리세이드를 계속 시승을 하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일단 주행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고급진 승차감이 팰리세이드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주행을 하고 있는 동안 내내 만족스럽기는 했습니다. 전에는 사실 제가 처음에 탔을 때 시승차로 처음에 타긴 했는데 제네시스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네시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SUV고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승차감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소음 부분도 제가 이전에 팰리세이드 시승했을 때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소음 부분도 상당히 많이 억제되어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디젤 차량인데 지금 물론 저는 가솔린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디젤을 산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젤이라서 초반 펀치력이 강한 어떤 시원시원한 가속감도 있는 것 같아요. 주행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고 승차감 부분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2020년형이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인스퍼레이션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최종적으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리뷰를 해봐야겠다, 이 차를 시승을 해서 리뷰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제가 카니발과 팰리세이드를 고민 중인데 어떤 차를 사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차를 렌트를 해서 지금 시승을 해보는 거고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본
시승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장기적으로 아마 근데 구매를 할 것 같으니까 오너 시승기를 촬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추후에 진행사항은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대 팰리세이드의 실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들은 보시면 기본적으로 3스포크 핸들이 있고 양옆에는 멀티 펑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패들 시프트도 있어요. 이 패들 시프트도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RPM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를 활용해서 조금 다이나믹한 주행을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기판 쪽이랑 핸들 부분을 보면 딱히 팰리세이드가 다른 점은 없어요. 다른 현대차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기판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디자인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연결성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에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일자형으로. 내비게이션도 3분할이 되는데 시원시원하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공조 기능 아래쪽에 공조 시스템이 있고요. 요 아래쪽에 퀵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물론 터치도 다 되기는 하는데 이쪽에서 뭐 맵을 선택한다든지 뭐 내비게이션, 라디오, 뭐 미디어 이쪽에서 이렇게 빠르게 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버튼들이 이렇게 있죠. 거의 현대차 이제 신형 모델에서만 좀 많이 봤던 디자인이에요. 물론 기능들은 거의 다 비슷한데 디자인이 신형 모델에 있었던 디자인이 그냥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면 스포츠, 그리고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이렇게 이제 스마트 모드 이런 식으로 주행 모드를 선택하면 되는데 요 계기판 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쪽 계기판 쪽에서 표시가 되고 스크린에서도 이렇게 제가 노브를 옮기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보시면 뭔가 스포티한 주행 좀 빠를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집니다. 운전자가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바로 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사선 형태로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보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깔끔하게 닫혀 있죠. 여기 푸시 버튼이 있거든요. 푸시 버튼을 누르면 쫙 이렇게 열립니다. 굉장히 큰 공간이 있어요. 여기 진짜 카메라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도 다 들어갈 정도로 보관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큰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컵홀더는 어디냐? 여기 모양이 있는데 여기 뭐 받쳐줄 게 없죠. 그거는 이쪽에 보시면 푸시 버튼이 있어요. 푸시 버튼을 누르면 착 하고 여기 나오면서 컵홀더가 만들어집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음료가 있을 때는 이렇게 컵홀더를 넣어놓다가 음료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놓으면 굉장히 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활용성은 정말 크고요. 이 안쪽에 큰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이쪽에 막 진짜 책을 몇 권 놔도 될 만큼 굉장히 큰 공간이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하이패스가 되는 룸미러라서 엣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다 기존의 현대차들과 다 동일합니다. 선루프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오픈이 가능하고요. 선루프가 이제 듀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열면 저 뒤쪽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선루프가 와이드 형식으로 저렇게 열립니다. 사실 아이들이 하늘을 보면서 갈 수 있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앞 공간에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앞 공간에 하나 더 있어서 뒤에서 앉아 있어도 굉장히 개방감 있게 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뒷자리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뒷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팰리세이드는 차량 자체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죠.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8인승 차량입니다. 팰리세이드는 두 가지 옵션으로 고를 수 있어요. 7인승이나 8인승 두 가지로 고를 수 있는데 7인승을 고를 경우에는 여기 2열 시트가 독립 시트로 되어 있어요. 카니발처럼 하나 시트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8인승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이어진 지금 저 가운데 앉아 있거든요. 양옆에 카시트가 있고 저는 가운데 앉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시트가 하나로 일자로 이어진 형태라서 8인승 3명이 앉을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가 보시면 상당히 넓어요. 지금 여기 카시트를 장착하고 있는데 제가 니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니로 카시트를 장착하면 여기에 많이 닿지는 않는데 끝이 살짝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전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상당히 쾌적하게 레그룸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고 양옆에 마찬가지로요. 공간은 상당히 넓다. 사실 근데 공간이 넓다는 거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 2열에 앉아 있으면서 선루프 때문에 이렇게 좀 개방감도 크고 3열 사람은 여기 제 바로 머리 위에 이렇게 선루프가 크게 있거든요. 요거 때문에 또 개방감이 또 한층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카시트가 이쪽에 양옆에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가 사람이 앉을 정도의 공간은 아니에요. 물론 카시트 때문에 그래요. 카시트가 없으면 3명이 충분히 앉습니다. 그리고 뒷자리가 리클라이닝이 상당히 많이 돼요. 뒷자리에 앉아도 충분히 오랜 기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리클라이닝이 된다는 거는 제가 항상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시트가 앞뒤로도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7인승, 8인승 같은 경우 뒤에 시트가 있거든요. 지금은 접어놓은 상태인데 뒤에 3명이 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자로 이어진 시트가 또 하나 있는데 물론 6대4 폴딩이 됩니다. 그 뒷자리의 공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요게 앞뒤로 움직여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위치가 조금 다르죠. 여기 보시면 레일이 있어요. 요거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3열에 사람이 탄다 그러면 2열을 약간 앞으로 당기면서 3열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뒷자리 보시면 지금은 접어놨어요. 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제주도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캐리어가 하나 들어가고 큰 가방이 하나 들어가고 저기 유모차까지 실리는데 뭐 웬만한 외건, 자전거 뭐 이런 거는 다 진짜 실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요. 이 부분도 사실 팰리세이드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조 시스템도 독립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따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에도 투존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그리고 이쪽에도 온도를 따로 조절해서 이렇게 독립형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깨알 같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 보이시죠?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그 USB 포트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쪽 시트에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충전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3명이 탔을 때를 대비해서 12V짜리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패밀리카로 활용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패밀리카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아 이보다 더 안성맞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2열에 앉아 있는데 카시트를 양쪽에 설치하고 저는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앉을 수 없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카시트를 두 개 채우고 가운데 앉는 거는 정말 왜소한 사람이 앉으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덩치가 큰 사람들은 카시트를 설치해도 뒷자리에 앉을 수 없는 단점이 하나 있기는 해요.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굳이 8인승을 선택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카시트를 채우는 사람한테 한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보통 이 지금 독립형 시트가 아닌 이런 식으로 일자형으로 된 8인승 시트를 구매하시는 사람들의 이유는 자녀가 두 명 있는데 둘 다 카시트를 지금 앉혀놓고 있다. 그러면 가운데 앉아갖고 케어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왜소한 체형의 여성분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덩치가 있는 남성분들은 못 앉기 때문에 굳이 8인승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독립형 시트인 7인승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7인승을 구매할 경우에는 가운데가 통로가 되는 거죠. 그쪽에 굳이 사람이 지나가지 않더라도 물건을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두 명 있는 사람도 굳이 8인승 말고 7인승을 구매하는 게 조금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시트를 빼면 3명이 앉기에 저 같은 사람 3명이 앉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가족 구성원을 잘 생각해 보셔서 8인승을 구매할지 7인승을 구매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패밀리카를 지금 고르고 있잖아요. 제가 니로를 타고 있다가 지금 패밀리카를 요즘에 고르고 있는데 강력한 후보는 카니발 그리고 팰리세이드거든요. 이 두 개 중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니발 9인승이냐 팰리세이드 7인승이냐 이거를 진짜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버스 전용 도로라는 메리트가 또 있으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카니발이 또 가격이 이거보다 좀 저렴하기도 해요. 둘 다 뭐 어쨌든 제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보면 이제 팰리세이드가 한 500만원 정도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진짜 고민. 요즘엔 정말 고민인데 제가 제주도 지금 와서 굳이 팰리세이드를 시승을 해보려는 이유가 장기간 좀 소유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4박 5일 정도 있었는데 4박 5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소유를 해보고 나서 오너만 알 수 있는 장기 소유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꼭 팰리세이드를 제가 렌트를 해서 리뷰를 찍고 있는 건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팰리세이드로 상당히 많이 기울긴 했지만 내년 2020년 7월이 되면 카니발 풀체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긴 해요. 팰리세이드도 인스퍼레이션이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그때쯤이면 팰리세이드 인스퍼레이션과 카니발 9인승 풀체인지 된 모델과 고민을 하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될 패밀리카를 한번 윤곽이 좀 나와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팰리세이드를 제가 한 5일간 탔는데 결론은 참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만족스러워요. 공간이 일단 넓으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처음에는 이제 유턴을 할 때나 회전을 할 때 회전 반경이 커서 처음에는 좀 적응이 어렵다가도 금방 또 적응이 됩니다. 또 이게 며칠 동안 팰리세이드를 운행해 본 결과 카니발보다는 팰리세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었어요. 사실 리뷰를 하는 건지 제 고민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지미림의 지미필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지미림의 지미필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